그렇게 모든 종목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 이 종목을 지금 매도해야 돼 말아야 돼 맨날 고민이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를 좀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거래량 없이 이러고 있는 건 땡큐인데 거래량 없이 얘의 50%를 넘는 이렇게 밑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중소형 좀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그 종목에 확신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홀딩 해도 되죠. 대신 굉장히 고생스럽겠죠. 결국은 그런 게 큰 수익을 줄 것이다 나한테 라고 한다면은 그 신뢰와 확신이 있다면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확신을 잘 못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내가 차트를 보면서 거래를 했다면 거래가 비록 거래는 없지만 50% 아래로 떨어지면 내가 천주가 있다. 그러면 한 500 정도 팔아서 다시 갈 때 사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세요.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주가가 떴는데 그렇게 된 종목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게 그럴까? 올라갈 때 거래 실험해서 잘 갔어. 신났어. 떨어지는 동안 얘는 요구소 여기까지가 양봉이에요. 요구소 여기까지가 양봉이고요. 이게 50% 아래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거래 없으니까 얘는 지금 여기 거래 실리고 음봉이 나가지고 한번 매도 신호 나왔지만은 거래가 없으니 난 그냥 들고 갈 거냐. 그랬다 다시 가면 다행인데 그냥 빠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토막 이상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구간마다 거래 없이 빠진다 하더라도 거래 없이 빠지면서 이 50% 위로 지켜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땡큐죠. 걱정도 안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요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제일 궁금해 하세요. 제일 어려워 하시고 제가 요것도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매수신호도 반대로 매수신호도 추세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신호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는 저점으로부터 터닝하면서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뭐냐? 매수 1신호. 뜨는 종목이죠. 뜨는 종목. 뜨는 종목을 사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이 종목이 좋대. 오케이. 보니까 거래가 하나도 없다가 거래 실험에서 양봉 났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거래 없이 또 조정 보이고 또 거래 실험에서 양봉 났어. 야, 이제 거래 없으면 이거 사는 게 맞겠구나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미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매수 1신호로 사야 되거든요.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봉 주고 그 다음날 얘를 매수 1신호로 살 수 있느냐. 그랬다 이렇게 빠지면 어떡해. 이 걱정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1신호를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 1신호를 샀더니 빠졌어. 아이씨, 그게 안 맞네. 손절매. 잘 파는 것 같아. 떴어. 이거 진짜 잘못 팔았네. 또는 결국은 파는 게 아니구나.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구나. 또 떨어졌어. 뭐야, 이거. 그럼 또 팔어. 또 떴어. 잘못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매수 1신호는, 이미 떠 있는 종목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떠 있는 종목을 거래했을 때 사실은 수익이 더 많이 납니다. 빠진 것보다. 근데 떠 있는 종목을 거래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심정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떠 있는 종목의 거래를 조그만 금액으로 훈련을 해보는 게 훨씬 더 해봐야지만 거기에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매수 1신호를 샀더니 신호 나와 샀더니 빠져가지고 팔았더라 또 신호 이렇게 잘못하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종목은 지금 현재 대세에서 탑으로 가고 있는 지금 대세에서 우리 지금 대세 뭡니까? 전장부품, 자율주행, 전기차, 뭐 시스템 반도체 뭐 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거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 2신호, 3신호는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해도 돼요. 가장 전형적인 매수 2신호, 거래 증가하고 이렇게 있다가 또 거래 증가하고 거래 없이 빠지다가 거래 증가하고 거래 없이 빠지다가 또 거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이게 매수 2신호를 주면서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 있어 주봉을 보니까 아 위로 좀 더 갈 수 있겠구나. 한 4만 원 근처까지 보고 가서 가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은요. 근데 매수 1신호는 얘가 떴으니까 나 따라 사야지. 이렇게 양봉 났으니까 나 다음날 이거 자 양봉 났어. 자 매수 1순으로 다음날 사야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걸 알면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거거든요.
매수 일신호라는 거는 오늘 못 잡으면 떠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못 잡으면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가에 잡는 거, 고가에 잡아서 더 고가에 파는 게 매수 일신호고, 일반적인 우리의 거래는 가능한 저가에 잡아서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파는 거. 이게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매수 일신호는 저가 매수를 하려면 맨날 우린 쳐다만 보고 걔네 뜨는 걸 그냥 우리는 한 번도 못 잡아봐. 그래서 매수 일신호의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대답드리면 알지 않으세요? 매수 일신호는요, 제일 센 종목만 하는 거예요. 제일 센 종목. 그날 못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수 일신호를 잡는 거예요. 얘가 아침에 빠졌다가 그냥 떠버리잖아요. 이렇게요. 떠버리잖아요. 이 스캘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데이트레이더들이 제일 좋아하는 매매예요. 그냥 아침에 사서 그냥 팔아요. 매일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샀더니 빠지고 어떤 건 올라가고, 이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결정되어 있냐? 그 전에 올라갈 때 얼마나 세게 올라갔냐는 거예요. 걔 특성상 이미 세게 올라간 종목 있잖아요. 세게 올라간 종목이 더 가는 거예요. 더 세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룰이고, 두 번째는 세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핫 이슈인 거예요. 그런 종목은 내가 다 리스키하지만, 힘들지만, 심정적으로 난 이런 거 못 살 것 같아. 그렇지만 나 진짜 이런 급등하는 종목도 나도 한번, 남들은 다 이런 걸로 수익 났대는데, 이런 걸 잡아야지 2차전지 5배, 10배 갔을 때 내가 동참이 되는 거지. 만약에 계속 올라가 10배 가는 종목을 나는 이거 조정 볼 때 사겠다고 기다리면은 내가 사는 매수가에까지 옵니까? 종목이? 내가 사는 매수가에까지 와가지고 만약에 사줬다. 그 얘기 뭐예요? 밀린다는 얘기예요. 주가, 그러면 내가 샀더니 빌려, 그때부터는.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게 뭐냐? 그 주식이 그 직전에 올랐을 때 얼마나 세게 올랐느냐? 그리고 지금 걔가 시장에서 오늘이라도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핫한 주식이냐로 따지는 거예요. 매수 이론치면. 나는 그걸 잘 모르겠다. 나는 매수 이론치면 못하겠어. 라고 하면은 나는 한 방에 따블 내고 투 따블 내고 이런 거는 니들이 해. 뭐 그럼 어때요? 남들 하라고 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냥 눌림목으로 보이는 것들 15% 20%짜리 이런 거 나는 거래할 거야. 난 조금 더 그냥 안정적으로 갈 거야. 이렇게 판 자기의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지금 아까 매도할 때 거래 없이 빠지는 거하고 매수할 때 뜨는 종목을 사야 되는 판단 기준, 이걸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